키우시네. 저 85요. 저 86이요. 각자 포지션. 저는 골키퍼입니다. 저는 오른쪽 풀백을 맡고 있습니다. 자신 있는 플레이. 저는 빠른 순발력으로 세이빙이랑 역습킥, 사이드 발리킥으로 정확하게 저희 팀한테 연결하는 그런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저는 저돌적인 오버래핑이랑 빠른 순발력을 바탕으로 크로스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봤는데요. 일단은 사이드 백인데도 불구하고 득점을 되게 잘했었어요. 슈팅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시스트나 득점을 되게 잘하고 또 체력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사실 공수전환이 되게 빨랐었어요. 호리호리해 보여도 은근히 킥이 좋고 마른 만큼 다른 골키퍼들보다 순발력이 뛰어나서 승부차기나 이런 페널티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막아서 이겼던 것 같아요. 승부차기. 경기 관련 징크스. 저는 경기장 들어가가지고 시합을 하는 도중에 뭐 크로스나 코너킥 때 이제 제가 나갈 수 있는 공인데 못 나가거나 뭐 아니면 잡다가 놓쳤거나 했을 때 그날 크로스랑 코너킥 아예 못 나가요. 아니면은 완전 처음에 하나가 올라왔는데 딱 잡았으면 그땐 다 나가요. 저는 경기뿐만 아니라 그냥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양말도 왼쪽부터 신고 신발도 왼쪽부터 신고 축구화도 왼쪽부터 신고 끈도 왼쪽 먼저 묶고 그다음 오른쪽 묶고 이렇게 모든 걸 왼쪽 먼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언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막 이렇게 왼쪽으로 그냥 습관이 왼쪽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른쪽 한번 오른쪽부터 해봐야겠다 하고 오른쪽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경기 전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저는 머리 스타일. 거울 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보는 편이에요. 경기 전이나 운동 전이나. 누구를 의식해? 네? 팬분들을 의식해요. 작년에는 머리를 안 신경 쓰는데 그게 신경 쓴 머리예요. 일부러 기른 거예요. 골키퍼들은 장갑 한 두세 개씩 챙겨 가잖아요. 그날 이제 또 뭐 캐칭할 때나 아니면 뭐 세이빙할 때 장갑 한 번씩 바꿔 껴보는데 그때 잘 잡히는 거를 딱 그냥 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챙겨 먹는 건강식? 저 비타민이랑 네, 보충제 같은 거 남자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종합 비타민 기본적으로 먹고 오메가3 그리고 한약도 한 세 달 동안 먹고 그리고 프로틴 그리고 BCAA 이런 보충제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챙겨 먹어요. 두 사람의 대학 시절 썰. 저희가 숙소가 되게 열악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경기장에서 1학년 때 같은 팀이었는데 얘가 올라오면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막 위에서 막 아기자기하게 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엄청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팀에서는 어때요? 지금은 이제 골키퍼도 이제 큰 형이고 하니까 말 잘 듣더라고. 그때 내 말 진짜 안 들었거든. 철이 많이 들었어. 외모는 내가 더. 제가 더 낫죠. 제가 더 낫죠. 일단 키가 반을 먹고 들어가죠. 일단 키 똑같은데 왜 그래? 일단 키가 반을 먹고 들어가죠. 똑같은데? 그쵸? 딱 봐도 낫죠. 눈, 코, 이, 팔 거 없이 뭐 얼굴은 다 제가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어깨도 제가 더 넓은 것 같고 몸도 제가 더 좋지 않나. 키도 비슷하고. 외모 순위 1위가 누구라고? 저는 이동현? 어느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시범이가 잘생긴 것 같아요. 남자답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안중이인데 나도 지금 안중이도 없어요. 넌 바닥이야. 너 바닥 봐 지금. 여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주식시간 할 것도 저는 매일 커피 마시러 나가는 것 같아요. 장원이랑 기범이랑 이렇게 셋이서 같은 방 써가지고. 저도 뭐 중현이 형이랑 남탁이 형이랑 셋이서 많이 친해가지고 셋이서 카페 가거나 아니면 방에서 핸드폰 게임? 둘은 별로 안 친하네요. 저희는 집에 가서 놀아요. 너무 많이 붙어있어요 집에. 동네 가면은 같은 동네 가면 아 고향이 어디예요? 경기도 덕소라고 남양주시민 있는 건 거기서 맨날 커피 마시고 집에 가서 저희 인스타에 사진 올라오는 것도 맞아. 서로 올라오는 것도 다 서로 찍어주는 거예요. 놀러가다니 제가 봤을 때 얘는 제 안티팬 같아요. 사진 찍어주는 게 너무 이상하게 찍어요. 넌 너가 못생긴 거야. 나 봐 잘 나오잖아. 올 시즌 목표?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항상 뭐 아버지나 형이나 이렇게 경기할 때마다 찾아와 주시니까 최대한 많이 운동장에 나설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선발로 출전해서 3승 해보는 거. 왜 3승이요? 세 번은 이겨보고 싶어요. 축구 선수로서의 최종 목표? 저는 K1에는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요. 경험은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일본에 되게 많이 도전을 했었거든요. 제1리그 한국도 좋지만 그래도 한번 일본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관중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J3 경기도 보러 갔었는데 평균 관중이 2만 명 이렇게 만 명씩 넘게 오시니까 되게 경기장 분위기도 그렇고 선수들도 팬들과 뭐 소통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멋있게 느꼈고 그리고 공 차는 스타일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한 번쯤은 가고 싶어요. 저는 대야. 일단 대야가 뭐 신장도 신장이지만 신장을 다 떠나서 손으로 막는 것도 잘 막는데 일단 대야가 발로 되게 잘 막거든요. 손으로 할 수 없는 짧은 거리에서 이제 빠른 공을 막을 때는 발로 막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대야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마르셀로. 되게 선수가 개성이 있고 항상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선수 기복 없이 자신의 플레이가 뚜렷한 것 같아요. 마르셀로 따라하려고 마르셀로 머리도 해봤고 진짜 마르셀로랑 똑같아. 마르셀로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어. 서로에게 일단 준호가 대학교 때부터 일본에 되게 많이 도전했었는데 계속 부상으로 인해서 잘 안 풀렸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준호가 빨리 일본 진출해가지고 저는 준호 있는 팀에 이제 자주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저도 이제 경기 뛰었지만 종혁이도 얼른 빨리 데뷔전을 가져서 경기에 나오는 모습 보고 잘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안 다치고 저는 상반신이요. 버스트. 저는 코 코이프라솔이라고 합니다. 코. 괜찮죠? 괜찮죠? 날이 딱 쌓이네요. 제가 아직 경기 출전은 많이 못하지만 누군가가 계속 위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더라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경기 항상 보러 와주시는 분들하고 봉사자분들한테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일일이 다 챙겨드리고 싶지만 챙겨드리지 못한 점에도 죄송하고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보답드리고 싶어요. 근데 팬들이 벌써 생긴 거에 대해서 준호 씨는 어떻게? 제 팬은 어디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일단 항상 저도 관중석에서 경기를 많이 봤지만 항상 열띤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오셔서 구호도 많이 외쳐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린 친구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화합해서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또 경기장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응원 소리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은 힘을 받았거든요. 앞으로도 더 열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승리도 부탁하겠습니다. 이종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